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 안 나게 장갑으로 좀 씌워볼게. 덜 나요. 그래도 장갑으로 씌우면은 좀덜 나거든. 오늘 과연 손맛을 볼수 있는 건가? 건조님 안녕하세요. 쫀득이다. 챙겨 가야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코도 닦아야 되고. 장갑 안 씌우면 위험해. 주범아, 아침부터 너는 정말 생각하는 거라고 정말. 어휴. 바지가 왜 이렇게 내려가나? 끝! 다 챙겼지? 아, 밑밥. 빼먹은 게 발포치였어. 대박. 아프채강 쫀득이, 촌뜨기 렐라. 그래, 내가 아프채강 촌스럽다. 촌스러운 건 따라올 자 없다. 촌스러운 컨셉 내 거다. 촌스러운 컨셉 내 거야. 아, 무거워. 자자. 랄라랄라. 랄라랄라. 럭데리아. 라이스 버거. 룰루랄라. 아, 거기 흐려요. 여기는 아직은 맑아요. 비가 잡혀 있긴 한데, 확실하게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딨지? 어디지? 자리 잡아놨다.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무겁다. 어딨어요? 가연님 어딨어요? 아니, 어딨냐고요? 왜또 사라졌나? 어디 갔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아, 꽁치 막 올라온다. 어, 밑반 냄새. 나 오늘 화장품 냄새. 아, 오늘은 좀안 난다. 어딨냐고요? 저 여기 있는데. 아니, 어딨어요? 도대체. 어디. 좋았어. 네, 채비부터 할게요. 엄마 이따 채비부터 할게요. 나왔어요. 갑자기 내오니까 바람 터지죠? 네. 내오니까 바람 터지는 거 봤나? 내가 이 정도야. 바람을 얘기하시네. 네, 제가 바람을 몰고 다니거든요.
미안해 진짜. 내가 아프니까 이 바람이 갑자기. 좀 잘못하면 한 말이야. 차야 좀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봤지. 내가 던지려고 이제 하는 거지. 여기 멸삼에드 파고 반달국수 먼저 들어가야 되죠? 응? 반달국수 요거 올라가기 전에 이거 떠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맞죠. 응. 매점 밑에 국수 넣고 국수 밑에 추엽고 그러고 그때 내려다르고 내려다르기 전에 그러고 공공 대신 좋은데 박혀놨고 침을 꺼내주고 네, 학국지 끝장났어요. 직결이 좋아요. 자, 저번에 쓰던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제가 막 저번에 쓰던 방식으로만 한번 더 해보고 저번에 했던 방법도 봐봐. 지금 한번 해보고 안 하니까 까먹어가지고 순서가. 됐어. 이제 바늘만 딱 꼽아. 발포지 바늘이랑 그거만 해주면 되겠네. 엄마 이쪽은 아직 없는데. 오늘은 연두색을 해볼까? 바늘 목줄이 너무 짧네. 잘 사야 돼. 너무 짧다. 아, 입질하는 게 잘 보여가지고. 근데 애들이 좀 떠있나 봐요. 저번보다는 다르게. 보인대, 잘 보인대.
너무 예쁘다. 예뻐? 우와. 해놨나? 맞았어요. 보여줘야지. 잠깐만, 나 가져오면 끝. 장갑 가지고 올게. 누나 누나네요. 응? 누나 누나야. 누나 누나네요. 비빔밥을 꼭 같이 치면 돼. 어, 날씨 좋아. 아직까지 좋아.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괜찮아. 팥꽁치 따위 카메라에 들리지 말라고? 팥꽁치 따위라니? 보인다요. 누가 똥쟁이야? 코딱지가 똥쟁이야? 아, 나 똥생 잠바. 왜 깔깔이야 이거? 이거 많이 쓴다고 이거 하러. 어, 이거 쓰세요. 요즘 아, 나와달라. 에헤이. 나는 이런 데는 깜찰락 했는데 나와달래. 네. 달라는가 본데요. 되는 것 같아. 자리 살짝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나 다 했는데. 제비 다 해가지고 이제 떠올라 가는데 여기 차가 들어와서 빼줘야 돼. 아, 차가 들어온대. 내가 들어와서 빼줘야 돼.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야지. 갔다가 낚싯대 가지러 갈게.
아니 저기도 각자 짐이 너무 많아. 원래 찌낚시 하면은 저기 양손이 무겁지. 낚시하고 한 사람은 성질하고 콧소리 안 냈는데 자리 없다요. 저기 가볼까? 양이 집 앞에 가볼까? 자리 있는지 보고 올게. 천천히 계속 나오니까 여기 사는 게 좋아. 혼자 이게 돼. 혼자 여기 살아. 나 얘 하면 되니까. 꼬 쓰면 꼬. 아니 이제 왔어. 이제 여기 휘젓냐고. 내 위에 올라가면 안 돼. 문어님 어서 와요. 좁다. 어쩔 수가 없어. 배가 가라앉다니. 아직 던지지도 못했어요. 아니 아직 시작도 못했다니까. 진짜 작다. 너무 작은데? 엄청 작은 새우거든. 이걸로 많이 쓴대. 너무 예민해가지고. 너무 작다. 얘는 머리 떼고 뭐 안 떼도 된대가지고.
엄청 사람들 많아. 사람들도 많고. 너무 무섭다 이거. 뭉쳐버렸어, 뭉쳐버렸어. 아, 꽃이, 예전보다 더 잘 잡힌다 하는데. 사람들 많이 하던데 휴지를 시키라고? 일단은 밑밥 풀어가지고 애들을 좀 불러야 된다. 아까 저기 있을 때는 그냥 바람님 나올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았는데 옮기고 나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닌가? 한번 나온 김에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정면이라고 하는 바람이 정면 정면으로 보니까 뒤에서 불면 좀 덜한데 정면으로 보니까 좀 덜한데 낮지가 않으니까 줘야 되는데 바람 너무 불면 하동치 안 되는데 아, 내 걱정 아니야? 어, 누구 걱정한 건데? 조심해서 해라며. 아, 지금 개인들. 왜 그래? 이사 어 괜찮아 다들 괜찮아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미친나봐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기.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아 근데 거기 없나? 아까 전에 저쪽에 처음에 갔던 자리에는 찍고 코앞에 던졌어. 떠밀려 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금 멀리 친 거지. 아까 처음에 갔던 자리에서는 그래도 가람님이 놓자마자 한 마리씩 잡고 이랬는데 저기가 자리가 좋았는데 안 오네 애들이 안 보여 이거 훑으니까 편하네 죽어 아, 네 오케이 자고 있어?
있다. 걸려. 밥이 똥 됐다. 나 여섯스러 주걱이 뭐냐고. 뭔데? 국자가 국자. 국자가 웬 말이냐. 물 풀어 굳이 저기까지 가야 했단 말이야. 나는 물 풀어온 게 아니다. 할봉지를 풀어온 거다. 아, 너 그 자리가 딱 좋았는데. 애들 거기 몰려 있었는데. 아, 몰라. 이거 주던데. 그냥 파우더랑 빵가루랑 해가지고 섞어낸 건데. 이거는 나 베니가루밖에 모르거든. 베니가 제일 좋지. 아, 곤쟁이는 일부러 안 했지. 곤쟁이는 일부러 안 섞었거든. 아, 춘땅 흥현이 안녕하세요. 아, 진짜 모르긴 뭘 모르. 너 아는 척 하지 마라. 응. 원래 아, 여러 방법이 있는 거다. 춥다. 50이야? 혹시 50? 애들이 밑에 있는 것 같아. 맞아. 여기 안 보잖아. 야, 알고 저러대. 일부러 저러대. 한 번씩 저 해변에서 뭐 얘기 나오는데 감시는
옛날에는 저기 있는데 부산에 바람이 터지. 오늘 전국이다, 전국. 전국 바람 터지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야. 원래 바람 터진다 했어. 여기가 없어. 이 바람이 부니까 애들이 들어가 버리나 보다. 아, 빨리 가라앉혀보라고. 안 그래도 돌멩이 좁쌀봉돌 하나 달아놨거든요. 좁쌀봉돌로 달아놨는데. 제 손에 지금 장난이냐고. 낚싯대인데. 박동치도 오시고. 아니, 지금은, 아까 전에는 나왔어. 아까 전에는, 세비 나오면은 뭐 가로잡히고, 그때는 바람 퍼지기 전이었고, 요쪽에. 딱 바람이 좀 안 불 때, 그때 이제, 넣으면 한 발씩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없어. 아, 챔지라 다 부서졌어. 뭐 얼마나 세게 챔지를 했길래, 무슨 챔지를 무슨 힘으로 하냐? 아, 머리 썼네. 요즘이 좋은가 봐. 아, 진짜. 팔꿈치 궁금하신 분들 다. 50km라고 한 거야. 바람이 방장을 이겨. 아, 진짜 2km 뺀 거 가지고 진짜 내 몸무게 어떻게 알았어. 아, 잘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3km만 빼야겠다. 콧물 나와. 아니, 급할 때는 뭐 눈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그런 거지. 낚시 방송까지 손 써주고 싶네. 아, 원래 그래요. 낚시 한번 탈락했더만 안 되네,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차를 갖고 올까? 뽀뽀하는데, 나 지금. 나 배 엄청 불러. 물고기 한 4마리 되나? 그래도 머리 떼고 가져가야겠다. 나 안 가져가도 되는데. 길고양이 주자고? 이 고양이가 없는 거 본데? 고양이가 없어.
어렵게 잡아가지고 고양이 주자고? 도망 없다. 알면서도 왔네. 많이 받아서 안 되네. 와, 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 봐. 나도 하꽁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려놓고 싶었는데. 보이나? 하꽁치 잡아가지고 말려놓은 거. 우와, 말려봤다. 대박. 세미 잡아. 나 많이 잡았다, 저 캠핑카. 나도 집에 저렇게 고기 잡아서 저렇게 놀아놓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통째로 들고 튀야지. 언제 어느 세월에 열어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꺼집어낼래. 통으로 들고 튀야지. 아, 진짜 많이 잡아놨네. 쫙 그 배갈 나가지고 쫙 말라놨네. 아,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요즘 손질하는 재미에 쏠쏠한데 아쉽구만. 아쉽다, 아쉬워. 바람만 좀, 여긴 안 되겠나? 여기는 바람 좀 덜 부는 것 같은데. 새벽에 개들 뜯었네. 네, 못 잡았어요. 바람이 너무 터졌어. 아니, 아까 전에 바람이 이렇게 터지기 전에는 넣으면 한 마리씩 나왔어요. 그 넣어서 한 연타로 지금 한 세네 마리 잡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람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고기가 안 보여요. 이렇게 밑밥 치면은 진짠데 이거 잡은 거 있잖아. 바람이 아까 잡은 거 있잖아. 고기가 이제 안 보여요. 여러분들구나. 하꽁치 다 갔어요. 사라졌어. 하꽁치 씨. 남이 잡았지, 그래. 내가 잡았대? 내가 잡았대? 어? 딸기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가람님이 딸기 사주셨거든. 와, 딸기 냄새. 아, 파도 치기 시작하면 좀 멀리서 놀아요? 아, 나 진짜 하꽁치 오늘 잡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볼일 보고 빨리 온 거거든. 근데 하꽁치는 있어요. 날씨 좋은 날, 바람 안 부는 날에 한번 노려야 될 것 같아. 바람 안 불면 잡을 수 있어. 진짜로. 야, 너 누구야? 야, 코딱지, 니 누군데? 어? 야, 너 누구냐고? 루어때는 별로다. 아, 그래도 루어때는 별로라도 잡으려고 잡을 수 있다.
딸기 향 너무 좋다. 세차했거든. 뭘 세차를 또 하노. 나 세차, 일요일 날 세차했어. 밥 이제 냄새 나던데.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나? 와, 딸기 향 진짜 좋다. 집에 가서 딸기 먹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겠다는 그걸 표현한 거야. 아이고, 뭘 아나? 해야 되니까. 아, 진짜? 아, 냉동실에 넣으면 더 오래 써요? 아, 냉동실에 넣을까 그러면? 새우? 새우? 나 밑밥에는 새우 안 들어가 있어요. 제 밑밥에는 새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곤쟁이 안 들어가 있어서 괜찮아. 엊그저께 세차했는데 딱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넣어야지. 진짜 더럽게 진짜. 좋아하거든? 싫은데. 껍딱지 말 반대로 해야지. 메롱. 아, 근데 날씨를 한번 봐야 돼. 요 없는 살림에 버리긴 뭘 버려? 냉동실에 넣어놓자. 됐다. 냉동하자, 냉동. 딸기도
먹어야지. 안 그래도 집에 토마토도 있던데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해서 먹어야지. 도마 있다, 빌리자. 아, 그 여자 껍데기라면 그거 얘기하는 거가 그거 보고 네? 아니, 회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회로 못 먹어요. 한 마리는 살아있었는데 한 마리는 좀 저 죽어가지고. 네. 그럼 뭐가 거기 그만. 아니 이건 가람님이 줬어. 과자 부시러 부시러 부시러.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밑밥 한 번만 살짝 뿌려볼까요? 안 되겠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안 나온다는 거겠지. 근데 물이 너무 일렁일렁 거린다. 뿌려나 볼까 그래도? 세 마리 잡고 나 되잖아. 열 마리 잡아야 되죠. 나오면 금방 잡을 수 있어. 아쉬우니까 한번 밑밥이나 한번 떨어뜨려 봐야겠다. 혹시나 모르잖아. 나도 게으른 게 아니라 힐링 중이야. 아, 바람 너무 분다. 혹시나 모르니까 밑밥 한번. 진짜 모르잖아.